Let's see.부부마피아가 어딨어. 왜 부부마피아가 부부마피아가 어딨어요. 많이 성조영이 와이프가 없는데. 나만 와이프야? 다른 사람 와이프 누가 올 건데 여기. 성조영 여자친구 오시든지. 오. 노래 잘하시던데. 이 학원 다니고 연습 많이 했죠 뭐. 아 근데 저 멘트가 너무 안 나오더라. 너무 강력한 분들이 앞에 포진돼 있어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 노래만 딱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같이 출연했어? 저는 못 가고 그때 매니저랑 와이프만 갔어요. 와이프도 그럼 소속사가 있으신 거야? 없죠. 저도 없는데 무슨 와이프가 있어요 지금. 궁금한 게 섭외가 네. 온 건지 아니면 먼저 나가고 싶다고 한 건지. 나래 누나가 물어봤어요. 그 뭐 여기서 꾸미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혹시 마이크 특집 이런 거 기획 중이다. 와이프 근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식 때. 노래 좋아한다면서 막 그 노래자랑 막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해볼 생각 있냐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당연히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한 달 반 정도 학원 다녀가지고. 한 거구나. 야, 한 달 반 타고난 게 있어야 한 달 반 되는. 아니 되지.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좋던데. 그러니까 신기하죠 뭐. 트로트랑 옛날 한국 가요 되게 좋아해요. 날씨 진짜 좋던데 오늘. 네, 오프닝부터 따고 멋있겠습니다. 와이프 앨범 너무 빨리 나오겠다고 지금. 여기 있다. 울산알이랑.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PR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 잘해 노래. 니들 쫄질 않아. 강해. 앨범 먼저 내겠는데. 네, 저보다 더 빨리 나올 수 가능성도. 안주 잘하시는데? 와. 아, 진짜. 잘하는 게 웃기단 말이지. 너무 잘해. 이야. 성령이 진짜 웃겨. 야, 시원한데? 뭐야 이 옆에 나오는 영상. 농맹이다. 샵 넉살 아내라고 써있네. 맞아. 울산 출신이신가? 아이, 홍천. 강원도. 와, 뭐야. 너무 잘하시네. 와. 재능은 성실씨가 더 있었어.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샷다맨 하고 싶다, 나도. 꿈 같은 일이지. 하셨다면 오프닝부터요? 이번 주 1회 오프닝입니다. 1. 숙보. 폰카는 멋이 없다. 사진의 진심인 포토프레스 세대.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5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드래곤플라이 사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폰카는 멋이 없다. 사진의 진심인 포토프레스 세대였습니다. 포토프레스 세대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포토프레스 세대가 등장하고 이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사진 찍는 건 이제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사진을 다시 보는 일이 거의 없죠. 워낙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인화돼서 바로 나오는 포토부스 사진이라든가 사진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필름 카메라 사진이 요즘 또
Z세대들한테 인기라고 합니다. 필카에 이어서 정성 들여서 사진을 찍고 후보정을 하는 디카도 다시 유행 중인데 대텐을 듣고 있을 포토프레스 세대들 찍을 사진이 풍경밖에 없는 솔로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을 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너까지 마피아도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이날 축하를 받아도 될 미성년자 게스트 방과 후 설레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시의 두 분 원지민, 박보은 두 소녀들과 함께할 거고요. 어린이날에 왁자지껄한 마피아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확인해주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이, 세상에 고1, 고2학년이시네 두 분이. 아이씨 07, 08년생이잖아. 와씨 공식물 파리면 맨유가 챔스 우승하던 시대인데 씹어먹을 때네. 맨유의 마지막 챔스 그렇죠. 우승 마지막 07, 마지막 내 고등학교 때가 씹어먹을 때고 중고등학교 때가 박재성 모스크바의 비극. 맞네 맞네. 명단 제외. 하, 박재성 났으면 이겼는데. 이겼어. 이겼어요 그때? 이겼지. 박재성 선수가 명단 제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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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좀. 감기. 아 감기. 아, 마스크 쓰세요. 아, 그랬네요. 농담입니다. 예, 제가 쓸게요. 아 나도. 요즘에 감기 저기가 심하죠. 일교차가 심해서. 좀 내정한 아저씨죠? 네. 죄송해요. 애가 있어가지고 감기 옮김도 아니잖아요. 네. 적절하게 애기 방법은 잘 써요. 아이를 위하여. 저는 죽어도 돼요. 쟤까지 꼭 감기 수천 번 걸려도 됩니다. 음식하시면 헤드셋 써주시고 요걸로 볼륨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쓰셔도 안 들리는데 이따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아들은 무슨 죄니? 아들을 이렇게 많이 팔아먹은 아들이 이제 나중에 한 사춘기쯤 됐을 때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 방송에서 이렇게 아들을 많이 팔아먹고 뭐 집까지 게 뭐 어쩌겠습니까? 내전하시나? 내전.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잘해 줍니다. 예.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오랜만에 와서 이제는 성인이 됐을까 했는데 아직도 고딩이시라고. 맞아요. 아우. 오늘 뭐 스케줄이 있으셨나요? 저는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는데 왜 풀매를 하고 갔다 왔어요? 아 갔다가 오늘을 위해. 아 이거 배텐을 위해서 풀 샵을 갔다 왔다. 세상에. 어 형도 약간 메이크업을 하셨네요. 저도 뭐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예. 잘하셨네. 네. 이걸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예. 아니 꼭 그걸 뭘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아니 구나같지 말라고. 아. 하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 안 해요. 하고 올 때도 가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끔 뭐 저도 일 있으면 하고 오는데. 일 있어도 안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붓기는 빼고 왔어요. 네, 땀 아, 네. 빼고 왔어요. 네. 오는 무슨 옵니까. 고맙습니다. 아저씨들한테 자동 오예요. 오. 안 나는 얘기. 대구가 좀 애매하면 그냥 네.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거죠 사실. 자전거 타다 온 적도 있지. 80km. 그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반바지 입고 왔다고. 오늘도 네. 반바지 아니? 아니 긴 바지인데 오늘. 그래. 아니 관심이 없네. 아니 바지를 내가 따지겠어. 반바지 아니네. 긴 바지입니다. 세대 무슨 네. 꽃은 그죠?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죠. 네 재밌어요. 네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헤드셋 한번 써주시고요. 자, 먼저 원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원할머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잘한다. 잘한다고요? 네. 예. 보은 씨. 안녕하세요. 보은입니다. 아, 예.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보은 씨가. 오, 예.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아, 스스로 그럼요. 느껴요? 맞아요가 뭐야? 어른스러워졌더니. 아, 그래요? 지난번에 왔을 때가 초돌 상태.
맞아요. 졸업을 안 그때는 중1이었 중3이었나요? 네, 중3. 중3 상태가. 지금 고1이시고. 네. 이야, 세상에. 고2이시고요, 지금. 네. 아, 그렇군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실 때 멘트 있어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의 죄송합니다. 아 뭐야? 세상에 뭐랄까 조금 귀가 불편했어요. 갈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 마피아지? 넉가지 마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요즘 뭐 넉살보다 종합예술인으로 통하는 끼쟁이 넉살 아내가 더 핫합니다. 부부 예능 출연 요청에 쇄도하고 있는 넉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넉살입니다. 예, 아, 넉살의 아내분께서 예.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가서 방송에 나왔고 네네. MBN 불타는 장미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창력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지역구 대회에서 많이 쓴맛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닥바닥 일을 가려다가 예예. 기회가 왔다. 학원을 가겠다. 애 좀 봐라. 그래서 좀 애가 제가 애를 보고 와이프가 이제 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씩 가면서 이제 예. 맹 훈련을 하더니 같이 봤거든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뭔가 감동의 무대. 결실이 나오는구나. 그렇군요. 네. 잘 봤습니다, 저도. 뒤에 전광판에 샵 넉살 아내라고 쓰여 있어. 네, 이게 와이프 특집이었어. 너무 노골적이었어, 그죠? 근데 이때 저기 일단은 저 와이프분들이 굉장히 저 쟁쟁하신 분들이 일반인은 거의 저희 와이프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 막 크리스티나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박자를 무시한 채 이제 어머나 막 부르시고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예. 예, 파워 우먼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예. 와이프는 이제 노래만 깔끔 하게 하고 좀 왔습니다. 가창력을 예. 보니까 넉살보다 다음 앨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있죠. 예. 언제 자기 뭐 녹음 스케줄 언제 잡아주냐고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리고 이제 아내분께서 오히려 활동을 더 예. 세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예. 같이 다니면은 아무래도 와이프가 더 연예인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혹시 예. 힙경환을 꿈꿉니까? 좋죠. 트로트 가수로 이제 예. 데뷔해서 아내가 대박 터지면 저는 지쳤어요. 랩 경환 집에 있고 싶어요. 아이는 맡겨달라.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 노래 좋아하니까 지금 다시 이제 지역구 대회를 노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운전 연습도 잘해 놓으시고. 아, 예, 잘하죠. 와이프가 운전도 잘해요. 아니 본인 하라고 모시고 다니게. 아, 와이프가 운전도 근데 너무 좋아해서 운전도 본인이 아, 셀프 예, 다 할 수 있어요. 쓸모 없는 넉살이네요. 그냥 뭐 저는 뭐 어디 나갔어요. 못 뭐 떴어, 못 떴어. 그냥 배튼 그냥 매주 오세요. 자꾸 요새 자꾸 매주 소소하게 소소하게. 아이고 예 네. 어떻게든 예 뭐 어떻게 되겠죠? 샷다맨 샷다맨. 예. 자 이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험하다는 연예계에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어린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있는 맑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소녀들입니다. 클라시의 막내 라인. 원포즈 2007년생 원지민 2008년생 박보은 어린이 대표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시 지민 보은입니다. 아 예. 원포즈 2007년 2008년 0708 시즌에 태어난 두 분입니다. 시즌 그때면 맨유가 마지막으로 챔스 우승했던 때. 아하. 예. 남심자역 방송 베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오셨는데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까요?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지민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예, 보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보은입니다. 아, 그렇죠. 두 분이 작년 12월에 걸그룹 초대석 프로듀스 1077 코너에 클라시 대표로 오셨었고 지민 씨는 올 초에 또 혼자 한 번 더 왔었고 그래서 마피아 게임이 또 오시게 됐습니다. 사실 12월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몇 달 전이죠. 이제 어린 나이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보다 길게 느껴지거든요. 아, 느리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 저희는 눈 깜빡할 새지만 이들에게는 한 학기, 학년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느낌이죠.
살자. 아 벌써요. 작년 12월 한 5개월 정도 전이면 조금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 표현할 때도. 그쵸. 어쨌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아, 지민 씨는 좀 아니에요. 예, 약간 온할머니 계열이라셔가지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나이시적인데요. 예, 맞죠. 예. 뭐 예, 5개월이면. 어린이날 특집으로 성인이 안 된 조금 큰 어린이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넉살 어른 한번 어떻게 처음 보신 건가요? 아, 그쵸. 처음 뵙죠. 업계 어른이잖아. 업계 어른. 네. 아니, 그냥 뭐 늙은이죠. 어른까지는 아, 아닙니다. 아, 예. 완전 중. 대선배님.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제스처가. 보은 씨가 이렇게 업계 어르신. 예, 진짜 대선배처럼. 예. 아니 저는 뭐 예. 나이 예. 비교를 굳이 한다면 이제 뭐 원지민 씨보다는 넉살 씨가 20살 많고요. 그렇죠. 07년생이시니까. 예. 87년생이기 때문에. 보은 씨보다 제가 30 살이 많습니다. 예. 30 살이 20세 30세가 거의 거의 뭐 지구의 탄생 같은 시간 아닐까요? 빅뱅이 일어날 예. 때쯤 아닐까요? 친구들에게는 그 시기 좀 방송계 조상 같은 느낌. 그리고 넉살은 힙합 원로. 그렇죠. 네. 원로 힙합 가수. 아직도 살아계시네. 원로 힙합 가수. 아직도 하셔?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자, 잘 살아왔죠. 예. 저희. 예. 자, 아니 그러면 지금 나이가 열 몇 살인 거죠? 지민 씨가? 18살이고 만으로는? 만으로 하면 16살. 16살. 그렇죠. 그럼 모은 씨가 15살인가요? 만으로? 그렇네. 네. 저도 만 16살입니다. 16살이에요. 만으로. 생일이 지나서? 아, 생일이 좀 빨랐기 아, 때문에. 네. 다행이네요. 예. 자, 0708 시즌은 넉살 씨는 뭐하고 있었죠? 뭐 어떻게... 아 인생 진짜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야인이었어요? 네. 완전 야인. 대학 길에 있었습니까? 거의 길에 자주 있었고 알바하고 맨날 그랬죠. 뭐 학교를 이제 안 갔으니까 혼자 뭐 막 글 쓰고. 아 혼자 글을 썼다. 그때는 이제 문학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공부를 혼자 할 때니까. 군대 갔다 왔을 때예요? 군대는 이제 09년에 갔어요. 23살에. 아 가기 전이구나 심지어. 예, 07이면은 제 21살인가 2살 때쯤인데. 아, 큰일 났다. 뭐 항상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는 큰일 났다. 와 정말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굳이 예, 안 하셔도 방송에서 누르신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아이 아. 그 진행자들 같아요. 저는 저 내용 관계 없이 모닝 와이드 건강 걱정해주고 모닝 와이드 관객석 느낌으로 와 아, 랩하다가 임플란트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예. 아. 예, 그렇군요. 방청객들. 시니어 방송 나온 방청객들. 그렇죠. 어, 예, 예, 예. 어떻게 그럼 두 분은 그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어린이날 어떻게 챙김 받으시나요? 저는 아직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지민 씨는 오래 받는구나. 막 아빠한테 막 아, 나 아직 성인 되기 전까지는 아직 어린이지 막 이러면서 좀 억지로 뭔가 받아내고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걸 주세요, 부모님이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선물로 네, 딱 골라서. 네. 작년에 뭐 받았어요? 작년 작년엔 안 받았어요. 아 작년 거를 넘어뜨렸네. 더블로 받아야 되네. 이건 적립이 되는데. 아 올해 무조건 묶고 더블로 가시 간다. 얼마 안 남은 어린이날인데. 아, 이번에 묶고 더블로 한 건 다음 해는 이제 또. 아, 그렇죠. 예. 성대하게 마지막 어린이날을 치러야지. 얼마 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 뭐 달라고 하실 거예요? 이번에요? 네네. 제가 지금 맥북 케이스가 필요해가지고. 맥북 케이스. 맥북 케이스. 아하. 케이스 정도면 괜찮네. 때묻지 않은 언어 활용, 그죠? 예. 제품 뭐 대명사 같은 거니까. 그냥 뭐 노트북. 노트북 예. 케이스. 아,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은 씨는. 받아오셨나요? 아니면? 아 저는 이제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은 다 컸지 이렇게 냉정하시네요 부모님이. 네 근데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을 그렇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지. 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네. 제가 어린이날 받을 거는 어차피 길어야 2-3년인데 앞으로 어버이날은 쭉 있습니다. 아니, 잘 생각하시라고. 아니면은 이거를 하시는. 아니 그거 좀 잘 생각하세요 네. 어머니. 제 효도가 네. 더 많을 텐데. 네네. 아니면은 저 지민 언니는 받더라. 비교로. 그래야겠다. 지민 언니는 저거 노트북 케이스 받는데. 나 노트북 사줘. 난 노트북 좀 아예. 없어 노트북, 케이스. 나도 케이스 끼게 노트북 좀 사줘요 엄마. 이렇게 한번. 케이스 내 돈으로 살게.
나 케이스 깨고 싶으니까 노트북 사요. 미리미리 노트북도 사주셨어야죠. 이렇게 앞뒤를 조금만 바꿔도 예 선물에 이제 종류가 바뀔 수 있다. 그렇군요. 자, 그 넉살 베이비도 이제 두 살인데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어, 한 18년 정도 맞아요. 어, 이렇게 적금을 부어야 예. 예, 그래야 이제 만기 지나면은 그 다음에 넉살도 이제 어버이날 챙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줘야 되는데 뭐 지금도 근데 뭐 항상 꾸준히 좀 어디 나가면 살 게 많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원하는 그 자아가 생기고 있어서 어 그래요? 그래서 인형 같은 것들이 자기가 고릅니다. 잘. 채팅창에 넉베이비랑 보은이 나이차보다 보은이랑 베디 나이차가 더 많다라고 하신 분이 아 그렇죠. 훨씬 많죠. 그 아이의 그 사이에 어떤 친구들은 이미 성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어, 저희가 보기에 지민 씨 18살 뭐 17, 보은 씨 17살 아주 어리고 귀여운 소녀들인데 어, 스스로 생각하기도 나 아직 진짜 좀 어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모먼트가 있나요? 어, 저는 딱히 없다 아직. 어 근데 저 있었던 적 있었던. 왜냐면 그 가수 생활 하시면서 다들 막내니까 많이 보잖아요 어른들을 아, 성인들을 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어리구나 이런 거 지금도 사실 많이 느끼실 테고. 네. 초반에 이제 데뷔 처음 했을 때는 되게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저랑 나이대가 되게 비슷하거나 어린 분들도 데뷔를 하시길래 아, 그렇죠. 오히려 저는. 아, 내가 원래 엄청 어렸는데? 나 중견 가수인가봐. 중견까지?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조금 더 어린 분들이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아. 오히려 자신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진짜 요즘에는 사실 계속 빨라지죠? 맞아. 어린 친구들이 그쵸? 더 되게 빨리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데뷔도 빠르고. 맞아요. 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예. 사실, 지난번에 2009년생이 한번 왔었습니다. 여태네. 진짜요? 예. 09년생. 09년생. 예. 그리고 같은 멤버 중에 2011년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1년생이요? 예. 왜 이렇게 놀랐어요? 2011년에도 사람이 태어났나요? 뭐 이런 눈빛인데.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아니, 1년생. 뭘몇 살이신 거지? 얼마 차이 안 나요? 뭐, 4살 차이 정도 날것 같은데? 뭐 손가락으로 세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몇살 차이로 야. 와 10년생? 별 차이 네. 없어요. 그럼 11살 정도 되신 건가요? 12살? 24에서 11을 빼니까 한 네. 중1? 중1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4살 네네 예. 와우 야 14살 때 저는 정말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방송하는데. 근데 이제 나오셔도 지금 지민 보호님을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해봐도 되게 그렇게 뭔가 어린이니까 학생이라고 약간 느껴지지 않는 이렇게 구어체도 그렇고 네,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제가 만약 이 나이대로 돌아가서 지금 라디오에 나왔다 공중파 라디오에 저는 뭐 아예 저는 콧물도, 예. 저는 랩네임이 페플로인데요. 페플로입니다. 페플로예요. 아니 그때 넉살이에요. 아 이 말투 아닌가? 고등학교 때는 넉살이에요. 아 그건 서울 옛날 그 예 90년대 서울 제가 랩을 잘하거든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재밌고 멋지거든요. 예 그 말투 말씀하신 거죠. 아 그 정도는 아니죠. 랩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아 이 세상에 아 그거는 베디 때지 진짜로 예 예. 자, 어쨌든 어린 날이기도 하지만 클라시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클라시 데뷔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데뷔 2주년. 아, 예. 클라시 데뷔 날이 5월 5일이에요. 아, 예. 어린이 날을 딱 정해서 일부러 데뷔를 했던 건가요? 네, 아마도 어린 멤버들이 많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먼 옛날이라 기억도 네. 안 나는군요. 좋은 날이니까.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예. 했었는데 어린이날을 멤버들이 어려서 어린이날 나왔다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나 혹시 모르셨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 나이가 클래식 어리니까 그렇죠 어린이날 가자고 예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예. 그럼 이벤트 어떻게 하나요 2주년 이벤트? 아마도 이제 저희의 콘텐츠 지금 하나 올라올 거예요. 아 지금 해놓은 게 있고 네. 클래식 데이트북에 스포할 순 없고 네. 스포하면 안 되고 작년 데뷔 1주년 때는 뭐 하셨어요? 어린이날에? 아 그때는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팬송을 냈었고 팬송? 네 냈어서
이제 뮤직 클립 같은 영상이랑 어허. 노래가 나왔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데뷔 2주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야 벌써 2년 벌써 2주년. 데뷔 얼마? 데뷔는 혹시 언제? 제 데뷔요? 예. 어 제 데뷔는 2005년이니까 두 분이 세상에 없을 때 예. 방송 시작했네요. 두 분은 아예 세상에 아직 존재가 없을 때네 진짜로. 그렇죠. 예. 아 제가 무슨 김동건 아나운서 선배님 된 것 같네요. 그분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시죠?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예. 좀.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립니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원주민 2007년생 현재 고2 원주 출신 어린시절 미세이의 백걸 국걸 무대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우고 댄스학원 등록 서울시 무용제 1등 원주 청소년 체육대 댄스제 2등을 한 화려한 수상 영역 소유자 걸그룹 로즌 프로그램 반가운 설렘에 참가 초반부터 비주얼 멤버로 존재감을 드러내 최종 군사를 뽑힌 클래식 센터가 되었고 운동 4천 명동과 캐릭터 욕가리만 툭쳐도 특이한 소리 내며 잘 노는 스타일 바쁘다 잠이 중에 잠만 자다가 키가 쑥 컸고요 개인기는 스폰지밥 우선소리 팀내 맞자라 먹자라 멤버이고 멤버들을 꼽는 첫사랑 멤버입니다. 다음 박보은 2008년생 현재 고2 고향 놀수사 반가운 설렘 참가 대중 노래팀을 보컬 실력을 자랑하며 최종 6위로 선발 올해 한림 예술 고등학교 실용음악 입학한 클래식의 메인 보컬자 음색 요정 나이 안 올리게 아재개그를 좋아하고 멤버들 중에 발레를 가장 잘 잡는 포스코 가끔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귀여운 포인트고 사진을 매우 잘 찍는 팀내 사진 담당 낯을 가려서 천만 남의 조용한 편이지만 멤버들이 뽑은 숙소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입니다. 클래식의 작년 교수 시즌송 윈터블룸을 발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지민봉은 두 사람은 아이돌 그룹 내 올라운드 멤버들이 모인 모임 프로젝트 원성 유닛 팀 A6로 뭉쳐 사람 모두 거짓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오 45초. 오케이. 야 이유식과 또 어머님께 커피까지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야.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힙합 올로의 네. 실력 어떠셨어요? 오, 역시 스컬 해골 해골 해골이다 해골 받았습니다. 완전히 네. 스컬이다 히골이 상접했다. 아 죽을 때가 됐구만. 무덤이 날 부르는구만. 랩노인 해골. 예. 예. 아, 저희 셋째 누나가 하던 말인데. 아. 너는 해골에 머리가 붙은 것 같이 생겼어. 야, 정확하게. 예. 그렇게 묘사하셨네요. 많이 얘기했었는데. 예. 야, 랩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같은데. 랩 할아버지. 랩골노인. 랩골노인 탑골 말고. 예. 자, 두 분은 언제, 어떻게 가수의 꿈을 처음 키우게 되셨습니까? 저는 아까. 넉살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그 미세이 선배님들의 백걸국걸 무대를 봤었거든요. 음악방송 무대를. 몇 살 때예요 그게? 그때가 한 5살? 한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엄청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일명 때쯤 20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무대가 저한테 너무 인상적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맨날 씻을 때도 따라하고 막 그냥 계속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때부터 케이팝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릴 때부터 야, 완전히 되게 어릴 때 꽂혔네. 야 기억이 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고 미스의 멤버 중에 최애는 누구셨어요? 저는 수지 선배님. 아, 아 역시. 예. 자 전설의 시작이었죠 그때가. 아 이때 근데 인기가 엄청 났어요. 예. 군대가 진짜 들썩들썩했죠 이때. 그렇죠. 아 군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예, 저는 왜냐면 군대송을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아. 군대 있었을 때 나왔던. 저 남아공 월드컵에 가 있었는데 남아공이 들썩들썩했어요. 되게 화려한 날짜네요. 2010년이면 2010년이면. 예. 아 그러면 보은 씨는 언제 또 음색 요정이 꿈을 꿨습니까? 저는요.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계속 이제 가수나 아이돌이 하고 싶었었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노래 듣는 걸 엄청 좋아하셔서 이제 차에서나 듣는 그런 노래를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중요하죠 진짜 예. 노래를 많이 듣다 맞습니다. 보니까 K-팝에 관심이 생기고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따라 추면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내 목소리가 그래도 어쨌든 그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이 소리가 좀 달라진 걸 느꼈을 텐데 언제 됐다 내 음을 찾았다. 근데 네. 이거는 되게 반전인데 저는 노래가 주 포지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 비주얼 센터. 아니요. 예. 저는 춤추는 걸 좋아했었어요. 아, 춤으로 댄스로. 네,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지원할 때도 네. 당연히 나는 춤이다 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보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오 해볼까 하고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라운더시네 진짜. 야 그러네요. 만능해 만능. 자기 자랑 되게 멋있게 하는 타입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춤이 원래 강세인데 노래하라 그래서 노래했더니 노래로 또 탑을 찍었네요. 아니요 아니요. 모아서 들어요. 아니 모아는 게 아니라 다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가 못하는 건 없다. 전 어디에 놔도 제 몫을 네. 합니다. 라는 요약을 해드립니다. 네, 그때부터 했는데 육각형이다. 네, 잘합니다. 또 이유를. 저 걸그룹계 메시다. 아니, 잘하셔서 내가 메시다. 난 신이다. 못됐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내가 놀리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아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3살 차이 나는데 못됐네. 노인.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어린. 아 친구들은 미안해요. 예. 아하. 아 그렇군요. 어떻게 넉살 씨는 업계 선배로서 언제부터 꿈을 꾸셨습니까? 예. 저 제 질문이 있어요 여기? 그냥. 아, 저요? 예. 저는 뭐 한 중학교? 네, 예, 그때 이제 뭐 춤도 추고 랩도 하다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가사 썼어요. 예, 한 그래서 한 13년째쯤 쓰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다 해서 그때부터 돈을 좀 벌었습니다. 중학교 때면 몇 년도입니까? 그 얘기를 뭐 진짜 그거부터 그냥, 2002년도에 올시다. 2002년 예, 한일 월드컵 시즌입니다. 아 대한민국 1승하기 예. 전 시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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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온 도시가 북적거렸죠. 예. 괜히 여쭤봤네요. 그거 물어보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예. 꿈이 뭔 상관이야. 자, 네. 지민 씨는 원주, 보은 씨는 울산 출신인데 가수 활동을 위해서 서울로 이제 이사 온 케이스죠. 네. 이 방과후 설렘 방송하고 이제 전학 온 거라서 학교에서 엄청 화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당시 인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난리가 났나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배정받고 딱 첫날에 학교를 갔었을 때 네네. 좀 애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던 거예요, 막 애들? 보러 와요? 뭔가 저 반에 그 친구 있대. 그치, 창문 밖에 막 서가지고 다 구경하고. 그때 딱 등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 반으로 들어가지 말고 교무실로 잠깐 오라고 하셔가지고 뭐 받을 게 있나 보다 해서 교무실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이미 반 앞에 애들이 되게 도열에 있었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창 코로나 소식이었어가지고 좀 위험할까봐 그냥 종 치고 같이 들어가자 하셔가지고 친구들이 좀 흩어지면 미리 앉아 있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친구들이 이제 또 귀빈 대우해주고 그렇죠. 그럴까봐. 그럴까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니,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예. 먼저 가면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유격의 시간. 예.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네요. 그냥, 그렇죠? 제가 그냥 편하게 예. 듣고 그 넘어갔으면 안 될까요? 네. 자, 보은 씨는 어떠셨습니까? 학교 갔을 때. 저는. 그 전학 처리를 저도 하려고 이제 수업이 그날 거의 끝나갈 때쯤 교무실을 잠깐 들른 날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다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무실에서 선생님 만나고 안녕하세요. 저 이제 뭐 전학 처리 보시기 저시기 이렇게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딱 수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어서 이제 친구들이 막 복도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조금 몰렸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런 거에 출연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너 뭐 아이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뭐 아이돌 돼? 너 뭐 되니? 너 좀 치니? 너 뭐야? 너 아이돌이야 이러시는 아, 모르셨구나. 뭐야?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식 데뷔를 하기 전이었어서 제가 비슷한 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엄청 와서 말을 걸었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선생님만 몰랐던 거네요. 그렇지. 그럼 친구들이 막 선생님한테 막 얘기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진짠데 또 너무 옛날인가요? 너 친구 아버지 진짠데 어떤 레퍼런스를 꺼내요? 이거는 영화 친구 원은 너무 옛날 레퍼런스라. 그렇죠. 옛날 한국 영화를 이미 그것도 20년 전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서천조서를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냐는데 약간 좀 뭐 아쉽네. 네, 대충 훑어보셨나 보네. 네, 다 적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둘 다 연예인이고 예술인의 성지 한림예고를 다니는 중이고 지민 씨 2학년, 보은 씨는 올 3월에 입학을 해서 이제 1학년. 예. 한림예고. 멤버들 중에 4명, 지민 씨, 보은 씨, 리원 씨, 선유 씨까지 이제 이 학교를 다니는 중인데 최근에 모의고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 그런 거 다 파악하죠. 모의고사는 네. 비슷한 시즌에 전 나라 사람들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모의고사는 다 같이 전국적으로 치는 네, 죄송하지만 그 학교만 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소름 돋을 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넘어가실까요? 신뢰요, 신뢰. 어린이날에 성적 네. 물어보고죠. 성 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에요. 또. 그럼요. 그런 용어도 알까요, 혹시? 그냥 알아요. 그 알아요? 영어 아시죠? 그 영어가 영화는 모르죠. 아, 말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말은 들어본 적은 속담, 있죠. 속담. 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네. 네. 격언, 네. 격언. 네. 네. 격언처럼. 그 속담. 제일 재밌는 과목은 뭐예요? 제일 재밌는 과목? 그냥 실기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실기 수업? 실기 수업은 어떤? 저희가 실용과여가지고 이제 막 기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밴드 하면서 노래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버스킹이나 아니면 뭐 MR에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좀 분반돼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밴드 반에 들어가서 이제 예, 예. 합주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걸 좀 실기 수업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잘 못해가지고. 내가 재능 있는 그 분야 거를 하는 게 그렇지. 제일 재밌군요. 예. 버스킹을 한다고요? 버스킹 길에 나가죠? 아, 그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네. 어디서요? 어디 막 학교의 호수 앞에서 막. 아니요, 그냥 그 실기 수업. 네네. 버스킹 하는 장소가 있어요? 네. 어디예요? 운동장? 학교 안에. 아, 교실 같은 건데. 교실에서? 그냥 교실에서? 연습실. 친구들이 막 와서 봐요? 네. 볼 때도 있고. 맞아요. 뭐 동전 뭐 받는 뭐 이렇게 뭐 받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모자라도 이렇게 안 돼. 저희는 그 대신 점수를 받죠. 점수. 점수. 선생님이 가다가 그걸 봐요? 버스킹 어떻게 하는지? 아니요. 시험처럼 뭐가 또? 이제 그걸 시험을 준비하는 거 수업이에요. 수업이에요. 시험을 네, 어렵네요. 점수를 네. 덤블도어 해리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마법, 저도 학교는 나왔어요. 마법을. 혹시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 건데 아. 학교가 뭔지는 알아요. 아. 다녔고요. 오, 예. 저도 졸업 때 다행이죠. 뭐 소문에 여기 막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뭐 고졸 래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요. 초졸이야, 넉살 초졸이야 뭐야. 아니고요. 예. 악기 같은 것도 다루시고 부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악기를 다루는 수업이 있어요. 보은 씨는 뭐 잘하세요? 아 저는 그 피아노가 제 부전공인데 네네. 그걸 고른 이유가 제가 사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디를 들어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드럼, 기타, 피아노, 댄스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춤이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들어가려다가 이제 보컬이나 뭐 연습생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춤을 이미 많이 춰봤으니까 다른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아 그럼 기타에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기타를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네. 고민이 자꾸 되네. 자꾸 이제 여러 가지를 따지네요. 아, 기타를 사라고요? 드럼을 들어가 못 가는데 드럼 스틱을 사오래요. 아 드럼 스틱도 사자기 사는 것도 좀 아까웠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럼 아 피아노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사오라고 할 수 없지. 손가락 갖고 오면 되니까. 그 사오라고 못 하니까.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 실기실이 있어서 피아노를 이렇게 연습.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강매한 것도 아니고 드럼스틱 정도 살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 피아노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노래하면서. 예. 재밌더라고요. 사오라 가는 게 맞네요. 그죠? 지민 씨는 악기 하시나요? 부전공. 아 네. 저도 이제 피아노로 부전공을 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했었거든요. 아 난 좀 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좀 그렇고 하다가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고 이제 있다가 피아노에 대한 살짝 좀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왜냐면 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노래 또 치기도 했고 네. 예. 그래가지고 아 피아노 한 번쯤은 다시 배워보고 싶다 했었는데 마침 딱 기회가 와가지고 아 그럼 좀 바로 피아노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가위바위보에서 딱 이겨서 들어갔습니다. 아 뭐 전 경쟁이 있네요. 그렇네. 그러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가위바위보로요. 진 사람은 강제로 아 드럼스틱 아 기타 사야 되네. 피아노와 경쟁이 좀 치열한가요? 네 좀 치열해요. 많이 치열해요. 약간 그
준비물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조금 좀 다르네, 그죠? 아니, 추가로 그렇게 예, 이유가 될 수 있죠. 예. 제일 비싼 게 어쨌든 기타. 그렇지. 아, 네. 기타를 사와야 되니까. 기타는 쉽지 않지. 그리고 기타는 이제 손가락도 아프고 굳은살도 많이 베기고 또. 예. 자, 지민 씨는 멤버들 사이에서 첫사랑 같은 멤버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맞아. 보은 씨는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사진도 잘 찍고, 예. 예. 왜 이런 여론이 있을까요? 멤버들 사이에서? 지민 씨는 어떻게 첫사랑 같은 멤버다? 이거는 근데 되게 멋진 별명인데요, 너무. 이건 뭐죠? 첫사랑? 그냥. 제가 첫사랑 같이 생겨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되게 뭐랄까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멤버들의 첫사랑. 근데 왜?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그 남자들의 첫사랑 같은 이미지. 아하. 만화에 나오는 어떤 그렇지. 여고생 첫사랑 뭐 아. H2에 나올 것 같고 예. 뭐 이런 느낌을 얘기한 정도 아닐까? 영화. 아 그런 약 만화가 있어. 예 오래된 옛날 야구 만화.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되게 옛날 만화. 예, 뭐 그런 정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성재형 얘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첫사랑 관련된 영화 주인공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아닐까. 요즘 뭐 첫사랑 요즘 볼 수 있는 그 웹툰 같은 거 있나요? 저는 만화 한 번지가 꽤 돼서. 그렇죠. 뭐 레퍼런스가 없네요 두 분한테는. 우리가 얘기할 레퍼런스가 만화라는 거 보나요 혹시? 안 보시죠? 아 건축가 깨로. 건축학개론 보셨나요? 네. 안 보셨어요? 아닐걸! 잠깐만 얘를 좀. 아, 안 되나 좀. 또 2000... 아니 오래됐지 2000 몇 년이죠? 2010년? 근데 그 영화는 알아요. 아, 이 영화요? 그 영화는 알아요. 그렇군요. 약간 배너 같은 거 아닐까요, 친구들? 쉽게나 뭐 진짜 옛날 영화. 코오바디스. 코오바디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예, 그런 굉장히 옛날 영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은 씨는 왜 이런 결과 나왔을까요? 시끄러운 멤버다. 굉장히 지금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차분해 보이는데. 아, 그쵸. 전 되게 억울합니다. 누가 이런 여론을 조성하나요, 특히? 누가 제일 좀 이거 나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니? 그 저랑 동갑인 선유라고 있는데요. 예. 아 제가 근데 그게 약간 제 성격이 정말 친한 사람한테만 말이 많아지고 약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낯을 되게 많이 가려서 아하. 되게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멤버들은 제가 시끄러운 모습만 보니까 다 친하니까 네 저를 시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모습은 차분한 모습인데 그렇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좀 친해지고 그러면 시끌시끌한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신나면 조금 시끄러워지긴 하는데 보통은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아, 약간 쾌활한 성격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뭐라고 그러세요? 보은 씨 성격을? 아, 저 엄마 아빠한테도 사실 말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 되게 제가 쪼달쪼달거려가지고 근데 그거 때문에 그런데 아 조잘조잘 아 근데 네네. 아니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조금 아 오바다 억울하다. 그럼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지민 씨 저요? 아 지민 씨가 저나? 저? 지민 언니는 그 목소리가 제일 크고 그건 인정. 목소리 아 근데 저 야 나는 안 시끄럽지. 그래. 시끄럽지 않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샵에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거나 나는 저는 헤어를 받고 있고 만약에 언니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으면 다른 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재밌는구나. 제가 헤어를 받고 있는데 저랑 헤어쌤이랑 좀 전에 지민 언니 오신 거 맞죠? 이러면 지민 그 헤어쌤이 무조건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목소리 엄청 잘 들려요. 진짜? 언니 웃음소리가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저 웃음소리가 워낙 크고 목청이 또 울림통이 장난 아니고 예 그건 할머니 웃음소리잖아요. 또 그리고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쩌렁쩌렁 호탕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좋은 거죠. 층간소음이 일 정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두 분은 그 뭐하고 노나요? 어쨌든 애기들이시잖아요. 어린이들인데 좀 뭐하고 노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놀 때 요새 좀 드라마 보면서 숙소에서 조용히 드라마 같이 보면서 네.
그 거실에 이제 빔 프로젝터가 있어서 예. 저녁에 커튼 치고 불 끄고 영화를 보거나 오 좋다 네 그러거나 저희는 근데 뭐하지 우리? 어, 그럼 요새 뭐 같이 본 드라마가 왜냐면 각자 취향이 있는데 아~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볼 정도면 재밌는 거 보실 텐데 어떤 거 보셨어요? 요 근래 보은이는 요새 선재 없고 튀어? 맞아요. 그 드라마 봤고 저는 요새 눈물의 영. 눈물의 영. 맞아요. 눈물의 영을 제가 이제 마지막 화 딱 반만 보고 이제 그 반이 남아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꼭 볼 거예요. 아껴둔. 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스포하면 다 그냥 없애버리겠네. 아, 근데 이미 스포 당해가지고. 당했어요? 네. 아이고. 아하, 여기 지금 뭐 댓글에도 뭐 아 결말이 하하 뭐 이런 느낌의. 그래요. 아하. 성재 없으면 죽어라고 하신 분 있고 깔아 뭉개지죠 아무래도. 성재 없고 부러져라고 하신 분 성재 형은 없지 마세요 네. 자 마피아 게임은 잘하시나요 두 분? 아, 저 정말 잘합니다 아, 지민 씨 잘해요? 어, 속이는 걸 잘해요? 아니면 잡아내는 걸 잘해요? 둘 다 잘해요 왠지 어이구. 그럴 것 같아 네. 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은 씨는? 보은 씨는 아, 잘하시나요? 아 저는 아 저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못해요? 네. 어허... 아, 아닌가? 아, 한번 해보자! 보은 씨는 선택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전 잘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가 뭡니까? 정할 때까지, 정할 때까지 오락가락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보면 알겠지.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예. 차분한 마피아일지 시끄러운 마피아일지 보겠습니다. Let's go.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고를 건데 어쨌든 자기 신분을 밝혀주게 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가려서 본 다음에 잘 숨겨놔 주세요. 혹시 뭐 티슈 같은 거 좀 있으면 지민 씨 좀 드리면 좋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아니 여기 더워요. 뭘 또 감기 네. 걸려고 그러면 더 열이 좀 올릴 수도 있고. 티슈는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뭐 티슈가 없어. 예.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공조를 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제발 좀. 여기 더워. 네. 여기 이렇게 그 얼음물 같 바케스 같은 거 갖다 놓고 발 담그고 있으면 좋겠어. 또 바케스가 뭡니까 또? 아, 정말. 바케스. 아, 예. 바케스. 양동이? 바카스? 아, 바. 양동이에 일본말. 양동이. 예. 아. 바카스? 피곤할 때 먹는 거. 예. 네, 이거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아직 맑고 순수한 10대 걸그룹 클라시의 막내 라인 원보즈 07년생 원지민 08년생 박보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린이 시절의 순수함을 이제 잃어버린 87년생 아저씨 힙골로인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고. 예. 자, 좀 더우면 그 헤드셋은 내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게임이기 때문에. 네, 예. 게임에서 얼굴만 잘 보면 되니까. 네, 눈이 더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피아 게임, 4인 마피아 게임으로 진행한대요.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룰 이해하셨죠? 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호. 자, 마피아다. 안 봤어요, 아직. 아직 안 봤어요. 다 알아요. 아니 보은씨 뭐요 시작하니까 갑자기 딴 사람처럼 바로 시끄러 왜 이러시는 거예요? 즉시 시끄러워지는데? 어이 자, 세상에 펼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면 돼요? 자 네. 손으로 잘 가리고 표정 관리 잘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표정이 드러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 단어를 반드시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토크 주제는 놀이공원 아니면 동물원의 추억 놀이공원과 동물원의 추억 네. 아 어린이날에 지금 뭐 진짜 놀이동산 장난 아닐 텐데 아 정말 토크 주제가 조금 별로예요 왜요? 아니 좀 너무 좀 어린이날이라 그냥 놀이공원 동물원 너무 일차원적이고 아 일차원적이라뇨 저는 그 클래식이 베스트라고 봅니다 저는 왜요? 놀이동산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 가요 요새도?
저는 1년에 몇 번씩 가요. 진짜요? 예. 아, 그래? 저는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언제인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정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 놀이공원 안 간다고 정이 없어요? 네. 꿈과 모험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야죠. 예. 자 뭐 가족 나들이를 딴 데로 간다면 예. 뭐 야구장 얘기하셔도 되고 축구장 얘기하셔도 되고 공원 캠핑 뭐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내가 좀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런 근래 간 적이 있다 위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쪽지는 잘 숨겨놓으시면 네. 예, 종이 밑에 쥐고 하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또 의심됩니다. 네. 네. 자 토크 주제는 놀이공원 동물원의 추억인데 넉살 아저씨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저는 요 근래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동물원을 자주 갔죠. 예,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유모차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기 다녀왔습니다. 과천. 과천에 저기 뭐죠 거기가 과천이 동물원이 있는 그 서울대공원 무슨, 서울대공원 예 엄청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어 그래요?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어요? 거긴 1년에 한 번씩 가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 인생을 저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동물들이랑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과천 서울 예 거기는 안 갔다고. 예. 근데 이제 가고 좀 놀랐어요. 그 케이블카가 엄청 길더라고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거봐. 아직 두 분은 어리니까. 예. 케이블카를 이제 쭉 타고 들어가서 오랜만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걸었고 그리고 저 굉장히 저 신기한 그 거기에 가시면은 공작새가 풀어져 있어요. 공작새가요? 공작새가 이렇게 그 케이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넓은 부지에 걸어다니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백색 그 공작새 아세요 혹시? 좀 다니세요. 동물원 안 가요 동물원은? 네? 그저 기계만 타. 아니요 동물원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 흰색 공작새 모르세요 혹시? 아니 뭐 새 쪽은 제가 관심이 좀 없어요. 이 세상에. 저는 맹수 위주. 네, 아 이게 네. 그 알비노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종이 있어요. 흰색깔 공작새. 저 근데 그거를 두 번째 보는 건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굉장히 영롱하고 신비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서울 과천의 그 서울 거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면 그 옆에 있어요. 막 공작새가 다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지나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막 폈다가도 하고 어디도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흰색 비둘기 잘못 본 거 아니죠? 아 진짜. 탑골공원 비둘기. 너무 솔직히 수준이 낮습니다. 이거 여기 예, 이게 알비노가 아니고 종이 있을 거예요. 야 예, 그 무슨 타조래. 웨딩 드레스 같이 생긴 친구네요. 공작새 종이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진짜 영롱하고 아름답다. 웨딩드레스가 생겼어요. 네. 근데 예쁘네요. 서울만 가셔도 볼 수 있고 네, 그쪽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름답습니다. 공작새. 공작. 예, 그래서 그날 굉장히 오래 걸었어요. 예. 한 뭐 만 번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 예. 유모차를 끌고요? 네. 예. 케이블카는 유모차 탈 유모차를 가지고 어떻게 타죠? 실어주세요. 유모차를 먼저 보내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기띠로 저희 애기를 안고서 그 와이프랑 타고 그 빈 의자에 그 유모차를 실어서 보내주고 뭐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해주십니다. 이거 저도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쵸, 예. 유모차가. 자전거랑 유모차가 따로 맞아요. 지만 타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디세티콘처럼. 네. 그래서 뭐야 이거 그리고 지나갔는데 트랜스포머처럼. 네. 뭐야. 변신한 줄 알고. 뭐야. 사람 없이 네. 지 혼자 타고 오니까. 맞습니다. 태워주는구나. 다 태워주고 다 해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거기는 거기는 가볼만해요. 네. 재밌겠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르신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다. 재밌으셨겠어요. 어르신이 굉장히 신났네. 예. 야 공작새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공작새가 뭐지? 공작새? 저 아저씨가 공작이 모이주는 모이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모이 뿌려주는. 아이 세상에. 네. 그리고 저 또 하나가 있는데 제 SNS 계정에도 올라온 영상인데 알파카 월드가 있어요. 아 알파카? 예, 홍천에. 아 머리 이제 약간 탈모끼 있는 친구들? 아닌데 그 친구들 복슬복슬한 애들 아닌가? 복슬복슬. 여기 탈모끼 없는데? 약간 가늘잖아요. 아닌데?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 친구들이 거기 사료를 사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 조심하셔야 돼요. 침 뱉지 않나요? 아니 제가 컵을 이렇게 주면 컵 안에 있는 거를 먹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 컵을 주지 말라 그래. 컵 뺏긴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다가 귀여운 척 안으로 오더니 제 컵에다가 막 대고서 한 방에 훔쳐갔어요.
그래서 바로 몇천 원 다 날아갔어요. 어. 바로 탁 뺏겨. 내가 뺏으려고 했는데, 아우, 저, 안 뺏기죠. 예, 무서운, 아주 무서운 얘네가, 녀석. 얘네가 하는 애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면 침도 막 뱉고 한다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예. 그래요. 다 했습니까? 네, 뭐, 이 정도 있는데 자주 가네요, 생각보다. 동물원의 추억? 예, 뭐, 이 정도. 알겠습니다. 예. 뭐 의심스러운 말 없었나요? 아, 맞다. 생각 안 오죠. 아, 생각 안 오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어? 어? 이거 안 적은 사람은 마피아예요. 어, 예. 안 적은 사람. 다 안 적은 사람. 전 적었습니다. 아, 오. 네. 네. 베디는 그냥. 적어야겠다. 다른 거 뭐 음식 이름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유모차, 공작, 어, 공작, 알파카. 알파카, 예. 예. 근데 아무튼 서울은 한번 가보세요. 혹시 되시면 시간이 되신다면 네.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은 씨 가장 어린. 네, 저는 예. 놀이공원에 대한 그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하나 있어요. 네, 그건 아닌데 제가 사실 데뷔하기 전까지 딱 놀이공원 한 번만. 가봤어요. 그렇지 아직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예. 지방에 사니까 그렇지. 그 서울에 있는 놀이공 큰 놀이공원은 네. 올 일이 잘 없어서 딱 한 번 에버 땡땡 아 그 용인에 있는 거 네 예. 거기에 갔는데 그게 막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딱 되게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엄청 겨울 한 겨울이었어요. 그때 아빠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이제 그때는 탈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무서워 어리니까 엄청 어렸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회전목마 이런 거 탔던 것 같은데 아이고야 어우, 겨울엔 춥지. 네 예. 근데 딱 그 마지막에 저녁이었어요. 완전 저녁에 이제 한겨울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데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봐야지. 퍼레이드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그래서 이제 완전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막 패딩이랑 막 담요 이런 거 덮고 벌벌 떨면서 막 봤는데 너무 예뻐 거예요. 완전 크고 야외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거 보면서 오 진짜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고 그때 산 담요가 있는데 토끼 모양 그 핑크색 담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아직도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엄청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나서 데뷔를 하고 멤버들이랑 그 롯데 땡땡을 갔는데 아니야 일단 뭐 괜찮아요. 예, 예. 거기에 갔는데. 가서 놀았어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다 같이 그때는. 막 교복 빌려 입고. 교복 입고. 네. 아, 근데 자주 갔네. 교복 안 빌려도 되잖아요. 교복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성인 언니들이랑 같이 아하. 교복을 빌리자 이렇게 해서. 아, 그렇지. 네, 가서 빌려서 입었는데 그때 교복을 그 빌리러 갔는데 저희 노래를 틀어주신 거예요. 알아보신 분들. 네, 그래서 너무 센스 있다. 네, 그래서. 옷 갈아입으면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셔터 이러길래 오 기분 진짜 좋았겠네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꽤나 뭐 몇 분이 알아봐 주시고 말했어. 샵에서만 틀어준 거야 아니면 거기 월드 전체에 틀은 거야? 아 그 샵에만? 네. 월드에는 가요가 안 나올 걸요? 그런가요? 환상의 뭐 나라 이거 나올 걸? 맞아. 오세요. 노래가 좀 바뀌었나 보네. 저때 있었던 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아 우울해. 근데 이거 나와요. 나올 거예요. 그게 월드스티처럼 앨범이 있어요. 명곡이에요 명곡. 돌아가면서 여기는 아 그런 거. 이게 예. 우울한 톤이야. 아. 오공씨를 만든 노래. 세상에 오공랜드. 예. 네 어쨌든 예. 예. 아, 에버랜드 그리고 롯데월드 여기 랜드랜드 유명한 놀이공원 다 가셨네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하시고 팀원들끼리 다 땡땡월드 그 롯 거기를 가셨으면 안 불편했어요 좀? 학생들이 근데,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 알아보실 텐데. 맞아요. 근데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 갔었고 그다음에 평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언니랑 딱 둘이서 한 번 더 롯 땡땡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롯 아 그 놀이기구를 너무 타고 싶어서 진짜 꽁꽁 가리고 그냥 우리 놀이기구만 타고 오자 사진 찍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놀고 오자 이렇게 해서 진짜 모자 마스크 막 완전 추리닝 이렇게 입고 가서 놀이기구만 타고 왔는데 무슨 기구가 제일 재밌었나요? 그 저는 아틀란티스라는 아직 있나? 처음 타봤거든요. 예. 네 처음 갔으니까 제일 그게 하드한 놀이기구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진짜 그 오래 기다렸어요. 열차 청룡열차도 있을 거예요. 인기가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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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루 이제 갔을 때 완전 뽕 뽑은 날이 있는데 엄청 뽑아야지 뽑아야 돼. 근데 유명한 건 다 타본 것 같아요.
그걸 사용하셨나요? 혹시 그 빨리 들어가는 티켓으로? 아, 그걸 안 샀는데. 어, 그래도 괜찮았구나. 아, 네. 운이 좋았네. 요즘 뭐 진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 평일에도 맞아요. 많을 때가 있고 진짜 없을 때가 있고 이걸 잘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평일에 잘못 갔는데 이제 그쪽으로 소풍이 있거나 네. 이제 맞아요. 또 지역에 다니는 학교에서 갑자기 맞아요. 전교생이 다 오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정도는 없겠지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은 날이 있어요. 애매한 날. 또 오히려 그래도 많을 때가 있고. 그렇죠. 네. 또 그 학생들의 그 스피드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못 따라가죠. 학생들은 이미 공부해 오거든요. 네. 뭐 네. 사야 되는 다섯 개. 성재형이나 저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제 뭐 음식 좀 먹다가 오는 거죠. 뭐. 아 저는 절대 안 되겠다 저는, 이거. 저는 놀이공원 가는 날은 네. 오픈할 때 가요. 아 좋아한다 그랬지. 네, 방파레를 들으면서 가야 됩니다. 아니 이것도 좀 이상해. 왜요? 거짓말 같아요. 어. 진짜요. 저는 그래서 딱 오픈할 때 딱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빵빠레 들으면서 와 모험과 신비의 세계. 아니 하필 왜 놀이공원을 좋아하냐고 저 덩치에. 덩치랑 무슨 상관이야. 덩치가 콩알만 할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예. 어. 네. 근데 베디가 확실히 연애는 쉬지 않았나 봐요. 이게 왜냐면 혼자 갈 일은 없거든요. 혼자 가면 진짜 좀 무섭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이상하죠. 아니 동물원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 동물원 근데 놀이공원은 네. 봐봐요. 아니, 놀이공원은 뭐 데이트로 최근의 일은 아니고. 네. 눈물이 네. 나네.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네. 작년에도 광고 찍으러 한번 갔었기 때문에. 아 광고로. 아이스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아, 예. 예. 그렇죠. 거기서 또 글로벌 게임 광고를 찍어가지고. 아 좋다. 예. 좋은 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자주 들락거린 보람이 있다. 자 그러면 네. 지민 씨.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제가 한 5살 때쯤의 기억인데. 어 기억이 굉장히 좀 옛날부터 있네요. 근데 딱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어 그래요? 이게 제일 좀 뭔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아,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날. 아마 용인에 있는 랜드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아빠가 이제 막 놀이기구 다 타고 이제 아빠가 거기서 사진 찍어줄게 했을 때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으로 남은 것 같아요. 어디서 찍었어요? 그냥 용인 아니 세 글자만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네. 용인에 있는 랜드 길 한복판에서 찍은 거였는데 그때 다 제가 뭘 입었는지 그때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그때 보라색깔 유모차에 타 있었거든요. 막 보라색깔 유모차에 타 있고 거기에 막 이제 막 풍선들도 막 팔잖아요. 막 풍선들도 유모차에 막 달아져 있고 저는 뭐라 그래 스트레이트 옷 같은 거 입고 있었고 엄마는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있었고 막 그러면서 되게 그때 딱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 기억이랑 그리고 딱 그것도 기억나요. 뭐지 그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갔었는데 먹다가 제 옷에 다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워라. 엄마한테 혼나면서 이제 집에 갔던 기억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그 용인에 있는 랜드에서의 사진은 큰 그 나무 앞에서 찍지 않습니까? 아 맞아 맞아. 국룰이. 거기 아니었나요? 거기는 아니었던 거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길에서 아빠가 근데 그 모먼트가 네. 이제 너무 그렇지. 아름답게 기억되고 맞아. 있는 거군요. 그게 제 기억은 에스컬레이터 근처 쪽이었던 것 같아요. 판다 우리 근처군요. 오 박사네 진짜. 아, 전 지도를 알고 있어요. 네. 오 대단한데. 네. 지름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에스컬레이터 거의 그 경사 급경사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좋은 추억들이 이제 사진처럼 싹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죠. 놀이공원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보다 가족들의 그 여행이. 그쵸. 그때가 딱 노을 지고 있을 때 사진 찍었던 거여가지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왜 이렇게까지 기억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 뭔가 좀 낭만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게 있죠. 다들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었던 예,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그 꿈이었는지 기억인지 이제 슬슬 희미해지죠. 예. 그런 경우가 전생의 있죠. 일이었는지 뭐 아니, 다음에 내가 겪을 일인지 이게 놀이공원 내가 간 게 맞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 내가 영화에서 본 장면이야. 그러니까 그게 좀 섭교했더라고요. 네. 사실 지민 씨가 이렇게 아련한 기호를 얘기했지만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 10년 전. 저는 10년 전이 생생히 기억나죠.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때. 예. 네. 있습니다. 자, 아 저는 정말 놀이동산이랑 동물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그 잠실에 있는 월드, 네.
거기 지어지는 거 보면서 제가 다녔거든요. 터파기 공사할 때. 그때가 네.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제가 거기 수영장을 잠실 쪽에 있는 수영장을 다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앞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 여기는 뭔데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짓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또 월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고 아 뭐 그거는 그냥 진짜 추억이고 저는 동물원. 동물원 항상 꿀팁을 드리는데 두 분은 또 어린이시니까 겨울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겨울에 꼭 동물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눈 온 날. 눈 온 날 동물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때 눈치 게임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밟은 눈을 저 혼자 밟을 수도 있고 네. 물론 누랑 같이 가면 더 좋겠죠. 동물은 없잖아요. 근데 동물이 거의. 있어요. 동물이 그 겨울에도 활동하는 동물 실내 있으니까, 예. 실내 이제 추위 타는 동물들은 실내에다 다 넣어놔서 실내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리를 앞에 두고 그렇죠. 네. 코끼리, 하마 뭐 이런 또 사자 같은 친구들도 바로 유리 넘어 있으니까 그런 동물이 있어요? 예? 동물원에? 어디 동물원에 사자, 코끼리, 하마 있죠? 어디 동물원? 진짜요? 서울에 있는 예. 아니 그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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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데 가면은 유리 안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예.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는 꽤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좋고 추위를 별로 안 타는 동물들,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친구, 늑대 이런 친구들은 예 그런 애들은 약간 신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겨울에 가면 동물을 많이 못 보는데 동물원을 겨울에 추천한다. 그냥 눈은 안 밟은데 밟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동물원에 가서 밟아야 할까요? 아니 그 낭만 있잖아요. 낭만이요. 자연 속에서. 그리고 소복소복 걷다가 동물을 만나는 아니요. 그 느낌.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뭐 거짓말이에요? 펜디는 그냥 뭔가 거짓말을 벌써 이야기가 별로예요. 아니, 예, 못 참겠어요. 아니, 정말.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니 겨울에 동물들이 확실히 반수도 못 보는데 거길 왜 가요? 아니 어차피 동물원에서 예. 다 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건 하수고 예. 저 같은 고수는 어차피 오늘 가서는 보고 싶은 친구들. 아니 공작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저는 새우리 쪽엔 잘 가지도 않아요. 어디 가요 그러면? 새우리 쪽은 너무 이제 그 하마만 봅니까? 하마만 주공 하마 하마 옥자 이런 것만 보시는 거예요? 옥자는 없어요. 아니 나 진짜 듣자 하니까 예. 예. 아니 겨울 동물원이 이게 참 아니 겨울 추천드려요. 예. 그리고 이건 진짜 초고수들만 가는 방법인데 예, 예. 비 오는 날 가시죠. 비 오는 날. 아 진짜 진짜 아이 비 오는 아, 날 가면 사람은 없겠네. 모든 확실히.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모든 동물들은 그 다큐로 보면 알겠지만 우기에 활발해져요. 아하. 예, 우기, 비 맞으면 활발해집니다. 나도 씻는구나 친구들도. 뭐 씻는다기보다 어쨌든 즐거워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랑 뭐 사자 이런 친구들이 왔다 해요. 막. 보통 동물원 가면 걔네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입 벌리는 거 눈 뜬 걸 거의 못 봐요. 근데 그런 때 가면 왔다 갔다 해요. 막. 왔다, 활발해집니다. 활발하게. 으르렁거리면. 비 오는 날은 어,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댓글 중에 저런이 여자친구가 없지라는 댓글이 아, 낭만적인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비를 입고 네. 아, 예. 뭐 그럴 수 우기에 꼭 가. 우기에 가라. 그리고 눈 오는 날 가면 실내에서. 실내에서. 예. 저 제가 네. 사자를 거기서 사자가 저한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잡아먹으려고. 야 맛있겠다. 야 고기다 고기 막 이러면서. 아무리 그 동물원 가서 사자랑 호랑이한테 어필해도 신경도 절대 안 쓰거든요. 신경도 안 쓰죠. 네, 어흥 한번 안 해줘요. 유령 취급하거든요. 근데 네. 사자는 우리 안에서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눈 마주치는 거에 되게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꽝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자를 왜 괴롭혀? 괴롭히자고 가만히 아니, 보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사자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네. 야, 이. 자, 이렇게 추억이 아닌 꿀팁을 드렸습니다. 사자 대 곰. 꿀팁. 사자 대 곰. 나 눈 오는 날은 조금 그런데. 예. 눈 오는 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죠, 저도. 가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제가 눈 오는 날에 너 그런 랜드 같은 데를 가본... 그렇죠, 아무래도. 개장을 개장을 해? 개장해요. 해요? 해요. 대박이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 좋으면 사람도 많고 냄새나고 뭔가 뭐 치이는 느낌. 근데 겨울에 가면 가판대를 많이 탔거든요. 사실 그 공원들은 뭐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잘 안 판다 이거죠. 근데 베디가 먹는 걸 포기하고 겨울에 간다? 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굶주리진 않습니다. 거기 팔 건 다 팔아요. 팔아요. 안 안에서도 먹을 거 먹고. 그럼요. 동물들의 사료를 막 훔쳐 먹고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러지 않아요. 너무 묵은 보들 나오는데 죄송해요.
예? 거기 막 뭐 방송 내려놓은 거예요? 사료통을 막 뒤진다. 이제 그냥 안에 죄송해요. 이제 그냥 안에 샷다매로 살기로 했어요? 아니, 죄송해요. 방송 포기한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못 참겠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형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뭔가 사자가 화낸 이유라는데? 원숭이들이 바나나 같은 거는 아, 충분히 예. 탐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을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이 힙경한 꿈꾸는 것 같은데. 대나무 푸바오 대나무. 방송 멘트가 그냥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 죄송해요. 아, 괜한 얘기를 했네. 예. 예. 생닭을 제가 왜 웃었습니까? 아, 생닭은 좀 너무하네. 생닭은 아니야. 예. 아, 자 그러면 아, 이제 슬슬 범인을 잡아볼까요? 네. 자 지민 씨가 보기에는 누가 범인 같습니까? 전 배디님이요. 저요? 왜요? 제가 이제 딱 시작할 때 뭐지 배디님께서 막 아 저는 클래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클래식에 제가 좀 꽂혔었어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거? 어 맞아 나도 뭐야? 사실 클래식은 언제 얘기했대? 어, 이렇게 클래식은 뭐지? 막 뭔가 얘기를 하시다가 맞아, 맞아. 클래식 저는 그러니까 굳이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 아 어린이날의 클래식은 놀이동원이다. 응. 아 그래서 뭔가 어린이라면 뭐 놀이공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를 예. 굳이 어린이날에 클래식이지 베스트 아니야 클래식이지 베스트도 아니고 클래식이지 베스트도 아니고 클래식이지 베스트 그게 아니고 저 방금 느꼈어요. 뭐요? 우리 요 친구들 때 친구들은 클래식을 안 쓰는구나.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 아예 인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아~ 저희 때는 야 그게 이거 이게 클래식이지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니까. 아~ 잘 안 쓰죠? 클래식 이즈 베스트. 어. 아, 생일에는 생일이 케이크 완전 클래식이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 잘. 아, 네. 아, 그럼 알았다. 이거는 이거 하나 저의 좀 잘못된 줄인 것 같고. 줄인 아니야, 근데 뭐 일리 그럴 수 있어요.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다고. 와, 근데 소름 돋네. 약간 사람 같았어. 야. 야, 클래식 썼다고 진짜 클래식 취급 받았네. 요즘은 진짜 대박. 클래식 용어가 클래식이 됐네요. 진짜 클래식이 돼 버렸네. 미안합니다. 클래시라고 아,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아, 마지막 개그까지 최악이야. 예. 아. 그러면 예. 네, 저는 야, 용의 선상에서 벗어난 거죠? 아니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아직 있어요? 아니, 뭐 단어가 보이나요? 단어는 참 빵빠레도 있었고 어 맞아요 빵빠레 빵빠레 빵빠레도 있었고 요즘 안 써요 그 단어 그리고 좀 콩알 어 콩알? 콩알도 콩알은 뭐지? 콩알 내가 막 콩알이란 콩알, 말을 했어요? 막 콩알만큼도 약간 이게 좀 아 덩치가 콩알만 했다 아닌가? 이게 용어 자체가 다원 스타일이네 그죠? 콩알은 안 콩알만한 시절 네, 콩알만한 이란 말이 예전에 네. 이제 약간 많이 쓰던 구문이었는데 요즘 안 쓰는군요. 아, 죄송하지만 콩알은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에요? 빵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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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레, 빵빠레. 미안합니다. 빵빠레. 아. 쉽지 않네요. 아니, 저를 의심하는 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혹시 단어 말고 있나요? 의심스러워 보입니까? 그냥 뭐... 제 초기 제 느낌이 계속 향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확실하지. 뭔가 외형적으로나 뿜어내는 아우라나 범인의 형상이 확실하죠. 넉살 네. 어떻게 넉살? 해골 저는 해골 해골 저는 솔직히 순위를 매겨보자면 네. 1, 2, 3이에요. 어? 아, 넉살이 네, 마지막이에요? 네, 왜냐면은 고은이는 네. 제 걸리는 패디 담요에서 좀 걸렸어요. 아, 담요. 저도 담요가 좀 담요를 네. 거기서 팔죠, 근데 렌즈에서 예, 맞아요. 팔아서 예. 추울 때는 이제 그걸 사서 많이 맞아요. 입죠. 예. 근데 보풀이 많이 묻어납니다. 근데 담요를 누구 덮었을까? 저는 오히려 담요보다 네. 패딩. 패딩? 패딩. 예. 오, 저도 패딩. 패딩. 겨울에 근데 패딩 입잖아요, 사실. 일반적이긴 한데. 패딩과 담요를 병행할까요, 그러니까 과연? 근데 그렇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담요가 의심스러워. 패딩 위에 담요는 안 하거든요, 잘. 예. 패딩 위에 담요 어떻게 입은 건지 재현 좀. 담요 먼저요, 패딩 먼저요? 아, 일단 패딩 먼저죠. 그 다음에? 패딩을 이렇게 입고. 예. 패딩 입고 네. 갔는데. 갔는데. 네, 너무 춥고 이래서 두르고 있었어요, 다리에. 예. 아마도. 앉아 아하. 있었어요. 어. 퍼레이드를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들어도 있고 여, 위에는 아래도. 패딩 그 아래는 이제 또 하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저한테 이렇게 딱 선명한 기억이 그렇군요. 선명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10년 전이죠? 네.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10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몇 년 전 아니에요? 선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아, 왜 또 그렇게 몰아세워요? 저 친구. 아, 저는 막 30년 전 이런 걸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더 좀 쪼잔해 보일 사람. 잊을 건 잊으세요. 흑백으로 날려버려야 돼요? 날려야죠. 증발시키게. 아, 근데. 넉살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 아, 저, 예. 저는 어떠세요?
네. 아,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요? 네. 어, 왜요? 그냥 약간 말하시는 게 막 눈 오는 날 동물원 가고 약간 거짓말 보이지. 같아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약간 이런 뭔가 단어들이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여러 개 써놨는데 뭐 쓰셨어요? 지름길, 지도, 아, 지름길, 아이스링크, 지도, 아이스링크, 자연, 자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까 작가님께서 이거 마피아 룰을 설명해 주실 때 얘로 이 제시어를 바나나라고 들어주셨는데 막 원숭이가 바나나를 모르게 하셨는데 녹살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걸 적어놨어. 원숭이와 바나나를 적었어. 이렇게, 제가 성재형이 원숭이의 바나나를 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원숭이를 그걸, 그걸 적어놨어. 아니 그냥 그래서 약간 처음 약간 스포당했네. 아, 오늘 정답 유출됐네. 그래서 그냥 작가님 얘기해 주실 때도 내가 작가랑 짰다! 계속 바나나랑 원숭이를 말하시길래 저게 설마 약간 그냥 이런 우연히 적으셨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걸 진짜. 설명을 할 때도 약간 예를 들면서 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나나 원숭이. 메인 작가 거의 그 아무것도 못 가리는 사람으로 그죠? 상황도 못 가리고 그냥 아무데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뭐 이럴 것 같다. 약간 이제 저희가 못 맞출까봐 이제 약간의 힌트를 주신 걸 수도 있는데 말을 하셔가지고 진짜 아니야.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완전 무능한 작가네요, 그죠? 세상 제일 무능한 작가. 예를 들게요. 답을 흘려놓고 예. 그걸 답으로 지시어가 바나나 같은 게 나오면은 예를 들면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갑자기 넉살이 저 성재형 혹시 원숭이 사료 바나나 둘 중에 하나는 완전 무능한 거지, 그죠? 이거는 정말 덤앤더머도 넉살 아니면 메인 작가 둘 중에 하나는 최고로 무능한 겁니다. 작가님이랑 저랑 누가 더 바보인지 싸우는 수준이에요. 그쵸. 내가 더 바보야? 이러면서 무능한 어른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그죠?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와 어른들은 네. 저런 식으로 흘리고 다닐 거야. 아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방송이 완전 다 짜고 하는 그지 같은 거구나. 아, 아닙니다. 수준도 되게 아니에요. 낮게 짜는구나. 이렇게 진짜 간파 올드하네. 원숭이가 이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근데 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바나나였으면 좋겠다 진짜. 차라리 그래가지고 완전 네. 그러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무능한 약간... 범인을 찾아내고 싶네요. 네. 지상파 왜 여기까지 왔나. 야 이거는 없어져야 악셉이야. 예. 이렇게 짜고하는 방송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상파 클래식이 진짜 완전 무능. 진짜 아니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작가님. 네. 그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야아 고은 씨 예리하니까. 어유 근데 네. 진짜 아 저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제가 와 진짜 나 정답 미쳤다. 들었는데. 와, 진짜 박보은 진짜 아까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 그렇죠. 아, 시니어 라디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혹시나 바나나 나오면 아 이거 자, 예를 들면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적당히 연기 섞어가지고 아 누가 바나나 같은 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거? 바나나를 이러고 바나나가 한번 나오면 갑자기 적당한 타이밍에 연기 대충 섞어가지고 분량 다 뽑은 시점에 한번 누가 토할 겁니다. 다 짜놓고 그죠? 근데 진짜 무섭게도 예를 들었는데 메인 DJ 배성재가 동물 원숭이의 바나나를 훔쳐먹지 않았냐로 이거를 좋아한다? 이야 이거는 기가 막힌 거지. 지상파 방송 진짜 빨리 개혁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는 예. 뿌리부터 다 바꿔야 돼요. 예. 뭐든지 만드는 척 진행하는 척 봐주는 척이잖아요. 아, 그렇지. 합을 맞춰가지고 아, 이거 진짜 소름 돋네. 이러니까 OTT에 빌리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오늘도 한번 또 크게 웃네요. 와, 지시오 바나나면 진짜 소름 돋겠습니다. 제발. 바나나였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저는 지민 씨 가능성 좀 봅니다. 저요? 아, 예. 지민님도 있어요. 예. 예. 풍선이 기억났다고 했거든요. 풍선. 아, 근데 사실 놀이공원 헬륨 그 들어간 풍선이 날아다니는 풍선이 또 유명하기도 하고. 전 노을도 있었어요, 노을. 노을. 아, 노을. 네. 노을. 아, 노을 지는 것이 아름다웠다고 했죠. 그럴싸해요. 네.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몸에 흘렸다고 그랬고. 근데 아이스크림은 놀이공원이랑 너무 잘 붙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풍선도 좀 잘 붙는데 노을이 되게 좀 날카롭다. 바나나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이야 뭐. 그렇지 아이스크림 예. 정도야 뭐.
몇 스쿱을 먹었다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건 천지예요. 아이스크림 놀이공원 아이스크림이 예 맛있죠? 막 이렇게 예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바나나 바나나 아이스크림 반바지도 바나나. 있었고 반바지 반바지 예 아 입고 있던 거 반바지 아 반바지 아 힘 빠지네. 아. 전 지민 씨 쪽 봅니다. 반박도 안 하고 왜 끄덕끄덕 하십니까? 전 어차피 아니라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닌 나머지. 네, 뭔가 댓글 가치도 없다. 아, 살짝 저는 그냥 저의 이런 추억들을 공유한 건데. 어 이걸 의심할 줄 몰랐다. 네. 여기 의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아, 죄송해요. 여기, 추억은 아름다워요. 여기, 예. 예, 저희 T로 게임하는 예, 코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름다웠겠죠. 아니, 추억은 아름다워요. 아이스크림 흘리는 게 얼마나 아까웠을 것이고. 예. 근데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좀 의심 갈 만한 단어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유모차에 풍선이 네. 달려있다. 풍선 달아놓은 적 있습니까, 유모차에? 있죠, 저도. 네. 그렇군요. 유모차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너무 저 차갑네, 사람이. 아 근데 저는 사실 저 보우님의 담요를 가장 강하게 의심하고 있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또 뭐 추우니까 왜냐면 놀이공원에 팔거든요. 제가 갔던 그 홍천의 알파카 땡땡도 거기도 그 알파카가 그려진 걸 팔아요. 그렇죠. 맞아요. 팔아요. 게다가 알파카의 그 털로 만든 걸로. 예. 네, 그래서 아직도 집에 있어요. 예. 네, 저희 애기가 이제 덮고 하는데. 야 제로섬 게임이네요. 알파카 털 뺏기고 알파카는 그죠? 아 근데 알파카한테 뭐 강제로 뜯어낸 건 아니고 그 친구들 빗질하면 떨어지니까 어, 뭐, 잘라주게 돼요. 아 빗질해서 떨어진 건 주워서. 아 그렇죠. 왜냐면 아, 저는 밀어서 한 줄 알았네요. 어 뭐 더울 때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양모도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군요. 예. 알파카도 밥값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차갑네요, 그죠? 아니 근데 이 친구들 되게 무서운 친구들. 거의 깡패예요, 깡패. 컵을 네, 바로 뺏어갔어요, 컵. 그렇군요. 자, 1차 제목 가보겠습니다. 1차 제목. 아, 어려운데. 누구로 갈지 소신 투표. 아, 베디는 오늘 아닌 것 같긴 한데. 저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 봅니다. 지민 씨 아니면 보은 씨 오늘 걸렸다. 아~ 넉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유모차, 공작, 컵, 알파카 이런 거는 나오기가 너무 그냥 놀이공원 안에 있는 것들이라서. 그렇죠. 저는 패딩 아니면 지민 씨의 풍선 혹은 노을. 노을. 아 노을이 좀 노을. 어렵다. 풍선은 아~ 너무 자연스러운데 왜? 몇 월이었어요? 몇 월이었냐고요? 예. 가을쯤이었어요. 가을. 가을 노을 아름답죠. 노을은 가을이지. 노을은 가을이 클래식이지. 아 근데 전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그럼 보은씨겠네요. 그쵸. 바로 풀어먹네. 그쵸? 언니가. 아 저도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럼 누구라고 보세요? 이렇게. 아니 보은씨한테 아,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지민 언니가 조금 그거였는데 아 저 사실 넉살? 좀 헷갈렸거든요. 넉살 아니면 지민? 네. 근데 아, 전 아니고? 배디님이 아니신 것 같다고 해서. 그렇죠. 아, 저는 잘 지민 몰라요 씨다. 사실 저도. 예. 어, 그럼 두 분은 서로를 의심하는 거네요? 어, 아 근데 아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두 분 다 잘하시네요. 약간 원래 외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좀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 좀 삐그덕거려야 되는데 자연스러운데 너무? 이렇게 되면 배디일 가능성도 사실 너무 평정하신 분. 아 저는 그 어떻게든 그 공장 찍어내듯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항상 평온합니다. 너무 차갑다. 예, 여러분 가신다면 한 한 탕 더 해야 되고요. 아이언 너무 차갑죠? 강철신 예, 정말 차갑죠. 예, 인간 네. 인간이기를 포기한 남자. 냉혈곰이라고 하신 분이. 냉혈곰. 예. 이제 곧 조만간 AI가 가장 빨리 대체할 DJ 1위. 저작권만 받으면 돼요. 저작권만 받으면 돼요. 목소리 배디는 이제 예. 목소리만. 예. 그렇죠. 채팅 뭐 이제. 즐겨 찾는 그렇죠. 그 채팅 멘트 네, 뭐 아 돼지 뭐 이런 거 몇 개 읽는 거 자극적인 거 네, 우리 패턴은 거. AI가 제 생각에는 옥자 아닌가요? 3회 안에 다 빨아들일 거예요 AI가. 그렇죠 예. 그리고 패턴들을 딱 익혀가지고 네. 아 근데 오늘 좀 어려운데 저는 전 지민 씨 봅니다 아 후회
후회하실걸요? 후회해요? 네,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이래놓고 배디님은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은 게 작가님이 아까 잘하신다 하셨거든요. 아, 제가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되게 말을 툭툭 내뱉어요. 네, 막 주제 그때도 반언어였는데 그 왜 생닭이라 그러지 뭐? 어? 다시는 그거 지시오 생닭 마세요. 생닭 아니야 지시오? 바나나로 출연자분도 알려주지 마. 아, 이 세상에. 시작하기도 전에 막 미리 말하고 시작하시고 막 이런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주의사항을 어린 친구들한테 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뭐 이쯤 되면은 느낌으로 가야죠. 뭐 각자의 선택으로 가시죠. 수신 투표로 가겠습니다.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원지민! 지민! 아, 지민씨가 세 표나 당첨됐습니다. 근데 단어는 모르겠는데. 자, 지민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저는요.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맞다 맞아 맞다 맞아. 맞죠 맞죠. 어. 어떤 이유에서요? 아, 맞아. 아 이렇게 뭔가 좀 자꾸 화내고 약간 좀 억울해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요? 아 저는 봤어요. 뭐를요? 형 좀 봤어? 아니 지민 씨의 그 궁리한 얼굴을 봤어요. 아. 저는 시민입니다. 아! 아, 얘기했죠. 와, 레전드. 오~ 제가 후회하실 거라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아, 진짜. 지민 씨 그럼 누구 같아요? 저는 저요? 네. 아니에요. 뭘 봐 보긴. 아무도 못 봐도 되는데. 와, 그럼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데. 와, 저 바나나 아니야? 생닭. 생닭? 바나나 생닭? 생닭 아니 바나나네. 내가 생닭 얘기했어. 사자 우리 생닭. 그래서 사자한테 야단 맞았어요. 생닭 훔쳐봤죠? 생닭 훔쳐먹다가 사자 본 게 아니야. 사자한테 야단 맞았어요. 형은 생닭을 본 거야. 생닭을 보니까 사자가 화를 내지. 내 밥을 네. 내 밥을 저 인간이? 보은 씨. 오. 네. 바나나 한번 가볼까요?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말.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니에요. 그럼 배디야. 배디로 가면 돼. 어 근데 진짜 저 아니에요. 배디 오늘 오브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 아니라니까요. 아 둘이 가위바위보 하시면 안 돼요? 아이, 가위바위보를 왜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절여졌어요? 가위바위보는 안 되고 네. 진짜 느낌으로 가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보은님이 그 마피아면 진짜 인정할게요. 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당황 안 하면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나이에 당황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민 씨 보은 씨 같아요? 넉사 씨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왜 둘만 골라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 제가 물어봐야 되니까. 용의자신데? 예. 네. 전 보은이 같아요. 보은님이 나만 죽을 수 없다. 난 아니. 담요에 확신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포커페이스면. 아 저기. 저 보은 씨가 장난 아니에요. 저 클래시 멤버들이 뭔가 장난 아니라는 느낌을 전에 받았거든요. 뭘 또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또. 잠재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 게임은 아주 쉽게 할 겁니다. 보은 씨 봅니다. 아 미치겠네. 자, 2차 제목. 아 큰일 났다. 아 진짜. 하나.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예요. 아 넉사 속으면 안 돼요. 와 나 웬일이야. 와 이 정도는 넉사를 캐스팅 못 받게 되는 건 열받는데. 이랬는데. 그럼 지민 씨 보은 씨랑 저 중에서 누구 같으세요? 패딩. 아 그래. 그래. 일단은 어린아이들이네. 지민님의 어린아이들이야. 마지막의 이야기로. 하나 둘 셋. 패딩. 보은. 저 반응? 저 아닙니다. 예. 아니야, 이건 베디야. 왜냐면 아, 녹살인가? 이 연기는 절대 할 수 없어, 사실. 너무 진실된 얼굴이야. 광고 듣고 와서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만약에 보은 씨면 이건 정말 역대급. 아, 그럴 수, 아유. 1인자야, 1인자. 넉살이 근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넉살일 가능성도 있겠네. 너무, 너무. 아, 근데 너무. 그럼 베리 넣어줘. 지민 씨는 지금은 이제 와서 누구 같아요? 이제 와서. 저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맞으면 저는 제 처음에 촉을 항상 믿어요. 아 그래요? 항상 그게 항상 맞았어요? 네. 저 시험 볼 때 그래서 항상 100점? 만점이요? 만점까지 아닌데 그래도 항상 점수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모의고사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조금 오케이. 힘들고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중간고사 봤었거든요. 중간고사는 잘 됐어요. 중간고사 기가를 꽤 잘 봤어요. 기가 71점 나와가지고 기가요? 네. 기술가정. 아
맞췄다. 우리 때도 있었으니까. 우리 때도 있었으니까. 아, 예, 줄여서 얘기는 안 했을 뿐이지. 기가라서 기술 시간 뭐 이렇게. 좀 테라 아닌가? 자, 보겠습니다. 한번더 보셨습니다. 와, 누굴까? 진짜 궁금하다. 진짜. 배성재 텐 오늘 너까지 마피아. 클라시의 지민 씨, 보은 씨를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해봤는데 일단 원지민 씨는 마피아가 아닌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확신했는데 거의.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저의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그러니까. 그 노을은 그럼 진짜 봤던 거야? 진짜 노을이 있었지. 거짓말 이유가 없죠. 진짜. 풍선도 있고. 그게 그 사진 찍었는데 그걸 심지어 인쇄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완전 노을 진 그 주황색깔에 그냥 딱 다 같이 브이하고 이렇게 그렇지. 아름다운 사진 한 컷인데 때묻어 아저씨가 그냥 그 의심해가지고 아, 시작은 또 베디가 힙걸로인 베디가 막 아유 저거 마피아야 마피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지목당했습니다. 100%입니다. 자, 저는 마피아가 와 진짜 맞아야 돼. 맞다, 아닙니다. 맞아. 아, 잘하네. 아이, 당했다, 씨. 뭐야? 아, 잘하네. 아, 벌써 세레머니 하는 거예요? 야, 아이, 잘하네. 어. 아이, 사기꾼 아니야, 진짜 완전. 보은 씨. 보은 씨가요? 뭐야, 이거, 이 친구. 보은 씨 정체 밝혀주세요. 저는. 대단하네. 마피아였습니다. 아! 제시 뭐였어? 아, 고마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네, 바나나. 원준 씨 초기 뭐 어떻다고요? 초기 뭘 얘기했죠요? 아, 네. 아니 근데 제가 딱 배디님 의심하기 전에는 계속 보은이 아닌 것 같았을 때 저 혼자 보은이 같다고 했었잖아요. 아, 저도 보은 씨 같다고 했어요. 아, 난 처음엔 당연히 보은님인 줄 알고 그냥 끝났다 했는데 와, 잘했네. 야, 이게... 아, 저도 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야, 보은 씨가 전술적으로 대단한 게 메인 작가를 무능한 인물로 만들면서 아, 아니에요. 바나나 같은 게 아니에요. 아마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지상파 전체를 능멸하면서 예, 지상파 수준에서는 이게 아마 합을 맞춰서 그러니까 바나나 넉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님이랑 저의 뺨을 때린 거야. 예. 그리고 SBS 그러니까, 발 밟고 그러니까 지상파는 곧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TT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런 레가시 미디어 더 이상 못 참겠다. 예, 이런 대기실에서 거예요. 말한 바나나 그거 야, 근데 이걸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놔야 돼, 하나만. 아, 잘했네. 아, 어, 훌륭했습니다. 아, 지민 씨의 방해도 훌륭했어요. 제 방해요? 촉이 굉장히 안 좋네요. 네, 아, 저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어. 중간고사 점수는 저희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중간고사. 것 같아요. 뭐 시험 점수? 오지선 날 안 물어봅니다. 예. 아이, 그래도. 아, 그래. 저, 시민이니까, 시민이었으니까. 전 선량한 시민이었으니까. 맞네, 맞네. 그래요. 그건 좀 미안하고. 아, 잘하네. 지민 씨의 촉은 시종일관 최악이었어요. 아이, 클래식. 저 아저씨 클래식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썼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빵빠레 이상하게 아, 절대 안 나오죠. 사실 절대 안 나와요. 네. 첫 단추부터 오늘 완전 잘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뭐 끝장이었지. 아, 잘하네. 보은 씨가 잘하네. 아, 이 자, 친구가 대단한 역시 친구네. 역시 클래시, 클래시 대단합니다. 아, 잘하네요. 두 분 오늘 소감 한 말씀씩. 지민 씨.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라디오에 출연, 아니 저 뭐지 이렇게 출연.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너무나도 재밌었고 다음에 저희 컴백에 맞춰서 한 번 더 와주시면 아, 꼭 와주세요. 꼭 오겠습니다. 예, 클래시는 이제 워낙 베테랑 여러 번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예, 저희 가장 또 애정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피아 실력도 보통이 아니네. 예. 보은 씨는 저희가 복수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 너무 저를. 세상에. 이런 친구 처음 봤어요. 미래가 밝네요, 한국 미래가. 예. 아, 뭐가 밝아요? 뭘 하든 하겠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은 씨 어떠셨나요? 아, 저도, 아, 사실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는 거고, 마피아 게임이 사실 진짜 못할 줄 알아서 긴장을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내가 만약에 마피아인데, 아, 너무 노잼이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어, 생각보다 좀 잘한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하고요. 바나나 선동 다 흔들어놨어요. 그 괜히 바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누나는 진짜 무시까지 당하고 야, 그걸 짰다는 생각을 하다니 정말 야 무섭네요. 그래요. 네, 다음에 진짜 저희
컴백할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제대로 홍보하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원포즈 꼭 다시 한번 와주세요. 좋은 친구들. 네. 건강관리 특히 잘하시고 예. 자, 넉사 씨도 예.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 건강합시다. 다른 의미로. 예. 예. 죽고 싶지 않아. 연골 관리 잘하시고 아. 이 관리 잘하시고 스컬 관리 잘하고 예. 자, 해골래퍼. 자, 세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넉사 씨는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재밌네. 아, 되게 잘하네. 어쩜 그렇게. 아, 아, 마지막에 내가 진짜 처음부터 의심했는데. 아, 씨. 잘하네. 귀신 같은 실력이군요. 예, 여기 사진 찍어야 돼서. 아, 담요 때 내가 탁 눈치챘는데. 아, 잘하면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 뭐 겨울에 왜 가요, 동물원에? 어, 두 분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뭐 포즈 있나요? 아, 네, 이렇게. C랑 Y. 배웠다, 아, 클래시. 네, 클래시. 하나, 둘, 셋. 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거. 예. 상금을 받으세요. 아, 와. 예. 와. 앞에 나오셔서 좋아해 주시고 세 분은 뒤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보내주세요. 얼른 쉬세요. 얼른 가서 쉬세요. 내일도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내일 뭐. 금요일이잖아. 아, 네. 그렇구나.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렸어. 아, 바나나. 깜빡 속았네. 아, 지금 바나나 웃긴데. 아, 진짜 웃겼어. 대물었어. 아니, 예시로 바나나를 들고 그냥 바나나가 나왔다고? 속으로 이랬을 거야, 내가. 아, 씨. 오프닝. 오프닝 따고 있을게요. 지금 다 설명 다 돼가지고 아, 그래? 바로 들어가도. 아, 네. 또 바나나로. 아니 뭔데? 계속 그래서 나는 해놓고 잊었거든. 뭐를 설명했는지도.